광주와 전남 지역에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잦아들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. 피해 지역이 넓고 또 여전히 물에 잠긴 곳도 있어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. KBC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수해 피해를 입은 목포의 한 재활용센터. 흙탕물에 젖은 가구들을 밖으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이제까지 그냥 모아놓은 것 자체가 그냥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애리고 아프네요. 이번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농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면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스마트팜 장비와 농기계를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. 비가 그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곳 비닐하우스 안은 무릎 높이까지 물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입니다. 하루빨리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전기가 모두 끊겨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. 물이 잘 안 빠지니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전기가 저희가 70kW를 두 개를 증설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압이다 보니까 전기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. 그래서 지금 물도 못 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시간당 67mm에 이르는 폭우로 축사가 침수됐던 한평군의 한우 농가도 막막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바닥에 널브러진 흙과 오물을 쉬지 않고 퍼내보지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입니다. 한 3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물쳤거든요. 근데 응벽을 좀 한 40cm 높였는데도 또 야 앞에서 물 들어오니 감당이 안 돼. 장맛비가 담긴 큰 생채기에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과 상인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. KBC 조윤정입니다.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.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